존경하는 선생, 제가 감히 선생님께 정중한 대화를 청해도 될까요?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선생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사실 교육을 많이 받았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 같군요. 저는 항상 진실한 생각을 지닌 교양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둥 문관으로 마르멜라 토프라고 합니다. 구둥 문관이지요. 감히 여쭙겠습니다만, 관리로 근무하십니까?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청년은 대단히 미사일구가 많은 말투 때문에 약간은 놀라면서, 그러나 상대방처럼 정면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하고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그는 막상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건네오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이런 혐오감은 낯선 인물이 그의 개성을 건드리거나 건드리려고 할때 그가 늘 품게 되는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대학생 아니면 대학생이셨던가 보군요. 관리는 소리쳤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경험 덕분이지요. 선생, 풍부한 경험 덕분이지요. 그리고 그는 웃줄에서 이 말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학생이셨거나 학자 출신이신 줄 알았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기의 술병과 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청년에게로 걸어와 그 옆에 비스듬히 앉았다. 그는 취해서 하던 말에서 주제를 때때로 조금씩 벗어나기도 하고 말을 느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법 달변이었다. 존경하는 선생, 그는 득의 만면에서 말문을 열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저도 음주가 선행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진실이지요. 그러나 빌어먹어야 할 지경의 가난은, 존경하는 선생, 그런 극비는 죄악입니다. 그저 가난하다면 타고난 고결한 성품을 그래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빈 상태에 이르면 어느 누구도 결단코 그럴 수 없지요. 누군가가 극빈 상태에 이르면 그를 몽둥이로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아예 빗자루로 인간이라는 무리에서 쓸어내 버리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모욕을 느끼라고 말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극빈 상태에 이르면 자기가 먼저 자신을 모욕하려 드니까요. 그래서 술집이 있는 겁니다. 친애하는 선생, 한달 전쯤에 레베 자트코프 씨가 제 아내를 때렸습니다. 제 아내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선생은 네바강 건초용 짐베에서 밤을 지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대답했다. 그런데 왜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전 거기서 왔습니다. 벌써 닷새 밤을 거기서 잤지요. 그는 술을 한잔 따라 마시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그의 옷과 머리 여기저기에는 마른 풀잎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닷새 동안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은 것 같았다. 특히 손톱 밑이 새카만 손은 기름때에 찌들어
몹시 더러웠고 발갛게 부르터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시시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다. 판매대 뒤에서 소년들이 킥킥대기 시작했다. 주인도 일부러 어리광대의 말을 엿듣기 위해 2층에서 내려와서 나태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하품을 하고는 그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마른 멜라 토프는 오래전부터 이 술집의 단골임에 틀림없었다. 그가 이렇게 정중한 말투로 말하게 된 것도 분명 선술집에서 여러 종류의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긴 버릇 같았다. 이것은 특이한 주정뱅이들, 특히 집에서 푸대접받는 이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버릇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와 같은 술꾼들 모임에서 위안을 찾고 가능하다면 존경까지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어리광대! 주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관리라면서 왜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왜 근무를 안 해? 왜 내가 일을 하지 않느냐고요, 선생? 마르멜라 토프는 마치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라스콜니코프 부익이라도 한 듯이 그만을 쳐다보며 말했다. 왜 근무를 하지 않느냐고요? 비참한 생활 속에 허송세월을 하면서 제 마음은 아프지 않은 줄 아십니까? 레베자 트니코프 씨가 한달 전쯤에 제 아내를 때렸을 때, 전 취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만 묻지요, 젊은 선생. 혹시, 선생은 아무 희망도 없이 돈을 꾸러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꾸러 가본 적은 있지요. 그런데 희망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조금도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꿔줄 리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니까요. 아주 선량하고 사회에 유익한 그 시민이 결단코 선생에게 돈을 꿔줄 리 만무하다는 점을 선생은 확실히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묻지요. 그가 무엇 때문에 꾸어주겠습니까? 그는 내가 갚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동정 때문이라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상을 쫓고 있는 레베자 티니코프 씨는 동정이 우리 시대의 과학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정치 경제학이 발달한 영국에서조차도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가 왜 꿔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꿔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꿇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왜 가는 거지요? 라스코네니코프가 끼어들었다. 어쩌면 찾아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니면 더 이상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어떤 인간이든 아무 데라도 찾아갈 만한 곳은 필요한 법이니까요. 왜냐하면 어디든 반드시 가야만 할 때가 있으니까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처음으로 노란 딱지를 받고 거리로 나갔을 때 나는 그때도 역시 갔었지요. 노란 딱지는 러시아에서 창녀들은 경찰에 등록하고 노란색 신분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내 딸은 노란 딱지로 산다오. 그는 약간은 불안한 모습으로 청년을 바라보면서 말을 덧붙였다. 괜찮습니다, 선생. 괜찮아요. 두 소년이 판매대 뒤에서 낄낄대고 주인 역시 빙글거리자 그는 서둘러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게 선언했다. 괜찮아요. 그렇게 머리를 끄덕이며 비웃는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요.
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란 다 알려지게 마련이고 모든 비밀은 다 탄로가 나게 마련이니까요. 경멸하기보다는 차라리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요. 그러라고. 자, 이 사람이다. 라고요. 요한복음 19장 5절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보고 한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젊은 양반. 그런데 선생은 할수 있습니까? 아니, 더 강하게 표현해서 감이라는 말을 쓰는 편이 더 적절하겠군요. 선생은 이 시간 나를 보면서 내가 돼지가 아니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설가는 실내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이번에는 더 위엄 있게 말을 이었다. 그래요. 난 돼지라고 해둡시다. 그렇지만 내 아내는 귀부인입니다. 난 짐승 같은 몰골을 지녔지만 까제리나 이바노브나 내 아내는 교양 있는 특별한 여자요. 참모 장교의 딸입니다. 난 비열한 놈이라고 해두지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 마누라는 고귀한 마음씨와 교양, 고상한 감정으로 가득 찬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 만일 그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면, 이보시오, 선생. 누구든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때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까젤이나 이바노브나는 관대한 귀부인이긴 하지만, 공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내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다닌 것도, 그것도 연민 때문이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시 낄낄대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내 조금도 주저없이 반복하지만 그 여자는 내 머리채를 잡고 다닙니다. 선생. 이라고 한층 더 품위 있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러나 세상에 만일 그 여자가 단한 번만이라도 아니요. 이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지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왜냐하면 벌써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정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난 원래가 그렇게 생겨 먹은 놈이지요. 원래 짐승 같은 놈입니다. 물론이지. 하품을 하면서 주인은 말했다. 마르멜라 토프는 단호하게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게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선생? 난 아내의 양말장마저 술과 바꿔 마셔 버립니다. 신발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발로 마시는 건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양말이었습니다. 마누라 양말자까지 마셔 버린 겁니다. 염소 털로 만든 아내의 목도리도 마셔버렸지요. 전에 선물로 받은 것인데 내 물건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운 구석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내는 이번 겨울에 감기가 들어서 기침을 하면 피를 토합니다. 애들은 어린 것이 셋인데 까짜리나 이바노브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그 여자는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자란 터라 쓸고 닦고 아이들을 모욕시킵니다. 가슴이 약해져서 폐병기가 있는데 난 그걸 느낍니다.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난 그걸 더 느낍니다. 그래서 마시는 겁니다. 마시면서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단한 가지 비애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배가시키려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절망한 듯이 고개를 탁자에 떨궜다. 젊은 양반.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덱의 얼굴에서는 어떤 비애 같은 것이 느껴지는군요. 나는 선생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걸 느끼고 선생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구질구질하게 신세타령을 하는 것은 내 얘기를 안 들어도 잘 알고 있는 놀기 좋아하는 이 작자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줄 다감하고 교양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는 주청 소재 귀족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졸업을 할 때는 주지사와 다른 인사들 앞에서 쇼를 들고 춤도 추었고 또그 때문에 금메달과 상장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메달. 그 메달은 팔아버렸죠. 벌써 오래전의 일이에요. 상장은 아직도 내 아내의 괴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주인에게 보여주기도 했지요. 여주인과 아내는 끊임없이 싸움질을 하지만 아내는 누구에게든지 행복했던 지난 시절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거든요. 난 비난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내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추억거리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연기처럼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요. 그래 열정적이고 자존심 강하며 강직한 귀부인이지요. 마루도 자기가 닦고 흙방 하나로 연명하고 있지만 멸시당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베자 트니코프 씨의 무리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고 레베자 트니코프가 자기를 때렸을 때는 맞아서가 아니라 분에 못 이겨 자리에 누운 겁니다. 나는 그 여자가 줄줄이 어린애 셋이 딸린 과부였을 때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첫 번째 남편이었던 보병 장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고 그와 함께 몰래 부모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첫 남편을 지극히 사랑했던 모양이지만 그놈은 도박에 미쳐서 재판까지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은 죽어버렸지요. 말년에는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는데 물론 아내 쪽에서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도 아내는 지금까지도 그를 생각할 때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욕합니다. 그래도 난 그게 기뻐요. 기뻐.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나마 예전에는 행복했다고 믿는 거니까요. 첫 남편이 죽은 뒤 아내는 애들 셋을 데리고 내가 살고 있던 낙후되고 후미진 시골 마을에 남아서 희망도 없이 거의 굶다시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험한 고생사리를 봐오긴 했지만 그 처참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아내와 애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가 워낙 자존심이 세니까요. 지나칠 정도로 자존심이 센 여자예요. 그리고 선생, 그때 저 역시 첫 아내에게서 얻은 14살 먹은 딸 아이가 딸린 호랍이었는데 지금의 아내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차마 그런 고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아내의 불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알수 있겠지요? 교육도 받고 교양도 있고 뼈대 있는 가문의 여자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다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울고 불고하며 손을 쥐어 뜯으면서도 결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선생, 더 이상 갈 데가 그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니에요. 선생은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난 1년 동안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경건하고 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이런 것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드카 술병을 손가락으로 쳤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 술주정하고 있는 마르멜라 토프는 여자 주인공이 소냐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남자 주인공 라스코니르코프하고 술집에서 자기 한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가난에 대한 문제, 또 극빈에 대한 문제 서로 비교하죠. 가난은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극빈은 안 된다는 것들. 또 가난한 사람들의 이러한 처지에 대한 어떤 소회라고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탄만탄 들으시면서 앞으로 전개되는 이 가난한 환경에서의 또 부인의 이혼과 다시 결혼 갈 데가 없었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 뭐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 지영이죠, 지영이가 새벽이한테 구슬을 그냥 던지면서 졌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는 찾아갈 사람도 있고 갈 곳이 있으니까 자신은 갈 곳이 없대요. 생명을 놓은 곳이죠.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삶을 사랑한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